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 기쁨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생 때 학교에서 필독서를 몇개 정해주고 함께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일본이 자랑하는 현대 소설가인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난해한 문제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도대체 왜 창궐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를 벌하시기 위해서 코로나가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만들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보다는 3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인데 바이오리듬, 생체리듬 뭐다 깨져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답답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 신성모독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질문이 굉장히 불경한 질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매우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할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계란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뭐 부활에는 기쁜 날이니까 기쁨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부활절에 보통 이제 새생명 잔치라든지 친구 초청 잔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전도를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또 부활절은 칸타타도 하고 또 많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기쁜 축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 오늘 말씀처럼 빈 무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굿 프라이데이를 기념하고 또 묵상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첫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생각을 많이 잘 안 해보기도 하고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넘어가기도 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얼마 만에 부활하셨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과연 금요일날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제9시에 돌아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을 세는 그 시간 계산법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된 그 이튿날, 이튿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튿날이 되는 시간도 다릅니다. 우리는 12시가 지나야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 계산법으로 따지면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오후 한 8시쯤 해가 진다고 완전히 진다고 가정해 본다면 첫째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첫째 날 끝나기 전까지 한 5시간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됩니다. 금요일 오후 8시는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날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바로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빌라도와 함께 모여서 얘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일까봐 그 무덤을 경계하고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무덤을 굳게 경비병에게 지키라고 빌라도가 지시하고요. 그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왜냐하면요. 둘째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과연 필요하셨을까요?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굳이 그걸 다 창조하시고 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쉼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잠시 너의 삶을 멈추고 너가 그렇게 애쓰고 너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너의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가 되시고 너의 서스테이너가 되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로 진행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어야만 하는데 사람들은 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쉬는 것이 옳게 쉬느냐라고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가 강조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율법과 규례만 남는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의 의미가 퇴색되는 날이에요. 본래 안식일은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두 그래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더 불편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두 번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다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례치르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준비일에 5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8시가 지난 날, 바로 그 지난 시간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딱 그 하루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8시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28시간에서 한 30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식일이 둘째 날이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날이 굳이 안식일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우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연입니다. 우연이란 무엇입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우연이에요. 우연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활을 맞이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구원의 주권이 주님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냈던 두 번째 날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어린 질문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좌절에 빠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셋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제자들이 곁에 예수님이 있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 멀리 계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곳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와는 전혀 다른 공간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굳세게 믿기 원합니다. 이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인격적으로 이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와 시간과 물질을 분별하여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합니다. 기쁨과 승리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등부는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 모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선물과 묵상집을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고
묵상집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에 인증샷을 찍어서 담당 선생님께 보내거나 오늘 함께 나눈 설교 내용을 메모하여서 선생님께 제출한 친구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시기를 기도로 잘 극복해내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